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춤 황윤진 윤하영 선생님의 가을이 오는 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경 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모셔서 개막식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3회 서울 명인재전 개막식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혜경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황민철, 명인 서울지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총이죄송합니다김혜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계신 분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명인 되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김혜경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 명인진흥회 지난 8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인진흥회 수석회장인 박예수 명인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지난 9월달까지 5주 동안 매주 회장단 회의를 해왔습니다.
전시기가 있는 짧은 가운데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어서 도로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혜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3회 명일 서울명일제전에 참석해 주신 내의 기운 및 명일 여러분께 서울제장 김혜경 인사드립니다. 2013년 대한민국 명인제도를 만들어 명인 발굴 및 발전에 노력하시는 황의철 이사장님께 서울 명인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명인제도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명인이 탄생하여 한국을 빛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의 훌륭한 명인들을 발굴하여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꿈을 품는 명인들입니다.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한국의 명인들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초명인진흥회 황의철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황의철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그 축하의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12회 서울 지회 이제 새 식구들이 되시는 선생님들 앞으로 좀 더 나오세요. 그래서 걱정 없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크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한 5,000명 모인 것 같은데 50명 박수도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혜경 지회장님이 이제 사실은 무대 예술을 많이 하신 분인데 굉장히 무대에서는 무대를 쉬어 잡고 떨리지 않은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굉장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아마도 처음이기도 하고 지회장님이라는 그 짐이 작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지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선생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자 김혜경 회장님 일어서셔서 돌아서시고요. 다 같이 박수치면서 감사의 축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서울시는 좀 특별합니다. 서울시 자체도 특별하거니와 우리 명인진흥회도 선생님도 가장 많고 또 작품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국을 선도하는 입장이고 특별히 오늘 종로구에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재호 의원님께서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이때 표당석 한번 하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 스스로 자립역량을 키우면서 자율적으로 또 자치적으로 이런 연구 발표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특별히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좀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다시 우리 정재 의원님께 막상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하여튼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소통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런 아주 정겨운 우리들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뜨겁게 성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전까지 온몸에 그 혼자서 사랑을 다 받고 계시다는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의회 의원님이신 정재호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좀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의회에서 문화예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혜경 서울지휘장님 그리고 한국예총 황어철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이번에 명인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셔 아까 보니까 막 저 정말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뭐 인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막 오신 것 같은데 명인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저는 재산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세계 또 계속 이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저희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 의회 정재호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 축사는 대구 지회장님이신 안홍국 지회장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대구 지회 안홍국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들이시기도 하고 최고의 어른들이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완전히 지금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다 보니 스스로 지금 해결해서 스스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명인들이 워낙 훌륭하시고 워낙 끈기 있고 뭐 이끌어 나오시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도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에 대한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지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축사는 인천 지회장님이신 김은경 지회장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회장 김은경입니다. 우리 서울지에서 전시회를 먼저 축하드리고요. 각 지회장님들을 깜짝 이벤트로 이렇게 축사를 시키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긴 한데 한길만 걸어온 우리 명인들의 전시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창의적이지만 또 문화의 어떤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차고 넘치고요. 전시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어주고 많은 축하와 격려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 지회장님이신 김은경 지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도 명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깜짝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준비된 말씀처럼 너무 잘하셔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축사는 강원 지회장님이신 지준학 지회장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주세요. 아, 강원도 지회장 지준학입니다. 서울 명인 제자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지회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축사는 경기지회 지회장님이신 이순금 지회장님 모시고 축사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3회 서울 명인 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 명인님들의 작품을 보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으로 남아야 될 좋은 작품을 이렇게 출품해 주신 서울 명인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공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김혜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로 표창장 상명우삼례. 귀하는 한국예총명인진흥회 서울지회 고문으로서 지회 발전과 명인들의 사기 역량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이 크심으로 이를 높이 기리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1일 한국예총명인진흥회 서울지회 회장 김애경.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예, 네, 여기 보시면 혹시 꽃다발 있어요? 꽃다발. 하나 빌려올 데 없어요? 아니, 그냥 찍을게요. 여기 보세요. 예, 이제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공로 표창장 성명 이영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봐주시고요. 네, 찍을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예. 공로 표창장 성명 이미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은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은 조남용 님. 예, 자 하나, 둘, 셋, 다섯. 공로 표창장 성명 조남용. 이하 애용은 받습니다. 달아졌어.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배. 박영배. 예, 자 하나. 박영배 수석 부회장님. 자 하나, 둘, 셋. 안개. 공로 표창장 성명 임미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강대영 감사님.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김상시 전 회장님. 다섯. 공로 표창장 성명 김상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순 명인 계신가요? 오셨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그냥 진행하실, 네, 진행하실게요. 늦게 나오시면. 네. 계속해서 우수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혜경 회장님 자리해 주셔야 됩니다. 수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명인님, 김미자 명인님, 김상실 명인님, 김영배 명인님, 김정자 명인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이 우수한 명작으로 평가되어 이에 우수 작품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1일 한국예총명예진흥회 서울지회 회장 김애경. 축하드립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김미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김상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김정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호명하신 분들은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 작품상 성명 김정호. 위 명인은 2023년 한국예총명인진흥회 서울지회에서 주최한 서울명인재전에 출품한 작품이 우수한 명작으로 평가되어 이에 우수 작품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1일 한국예총명인진흥회 서울지회 회장 김애경. 박정희 형님. 우수 작품상 성명 박정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반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오선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같이 촬영해주시고요. 다음 호명되신 분들은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삼례 명인님, 윤석희 명인님, 이미애 명인님, 이영환 명인님, 이조형 명인님, 임경자 명인님, 임선희 명인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자, 갑니다. 저기 웃어도 괜찮은데. 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미애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이미해 이하 내용은 뵙습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이영환 이하 내용은 뵙습니다. 임선희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임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임경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임미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다 같이 같이 촬영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저 웃어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우수 작품상 성명 임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경숙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조경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남용 명인님. 우수 작품상 성명 조남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황갑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 작품상 성명 황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 나오셔서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팅 시간이 앞서서 한분 인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정작가협회 이사장님이신 청계 양태석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테이프 커팅식이 되겠습니다. 진흥의 회장님과 고모님, 자모님, 그리고 각 지회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기 하나 보세요. 앞에. 여기 보시고 찍을게 먼저 찍고 하나, 둘, 셋, 예, 진흥.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2023년 한국예총명인진흥회 서울지회 명인재전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안 계시면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안 왔다면. 얼른 나오셔서 사진 촬영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강남 한번 스타일 하세요. 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땡큐.